자, 서윤아, 저기가 오페라 하우스야. 여기, 응? 리본이야? 시드니에서 가장 유명한 오페라 하우스, 그리고 왼쪽은 하버브릿지. 서윤이는 이거 오페라 하우스가 더 좋아? 리본이라서? 저거 실제로는 귤. 아니, 귤이 아니라 오렌지. 오렌지 자른 모양을 형상화한 거라 그러더라. 소는 잠들 것 같으네. 피쉬앤칩스 먹고 갈까? 여기 밑에서? 여기 아니면 저기 터미널. 저기서 이쪽을 보고 먹는 거냐? 여기서 하버브릿지 보고 먹는 거냐? 두 개 중에서 이제 결정하면 되는 거야. 아, 근데 서호가 지금 잠들 것 같은데 여기 계단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엄청 좋아했었는데. 아이고, 잠들었네 서호가. 오페라 하우스에 와가지고 잠들었어 서호가. 어우, 추워진다 이제. 서희야, 너도 옷 입어. 서가 잠들어가지고 여기 할부하는 거를 못 찍을 뻔했는데 깨버렸네. 이게 뭐야? 공중에 떠 있어, 서희나. 어떻게 된 거야? 어? 어떻게 된 거야, 서윤아? 지팡이 잡아서 어? 지팡이? 지팡이 달아서 쓴 거 아니니? 날 한 거 아니니? 잘하네. 저 음악은 어때? 마음에 안 들어? 여기 원주민 음악인, 호주 원주민인가 봐. 서호가 엄청 관심 보이는데? 서호가 엄청 관심 보여. 오페라 하우스가 뒤에 보이네. 그치? 서윤아? 피쉬 칩스. 아, 맛있겠다. 서호. 야, 서윤아. 맛있게 먹어. 응? 맛있게 먹어, 서호도. Thank you. Enjoy. 아, 서우가 어? 호주 와가지고 처음으로 감자튀김을 다 먹네. 어? 시드니 오페라하우스를 배경으로 어? 서우가 감자튀김을 다 먹고 있어. 서희는 치즈피자를 먹고 있고. 아, 그러네. 서윤아, 서윤아, 사탕 만드는 거 직접 보니까 어때? 어? 신기해? 어? 그러게. 소연아, 이거 샀어. 가자. 서연이 구경하고 있어. 지금은 페디스 마켓 쪽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지금 차이나타운을 지나가고 있어. 간판들만 봐도 분위기가 어딘지. 일단은 페디스 마켓에 왔는데 비가 오락가락하네. 이게 6시에 났는데 지금 한 2, 30분밖에 안 남아서 퀵하게 둘러보고 가야 되겠어. 느낌 나지? 재래시장 느낌. 여기는 페디스 마켓이라고 약간 재래시장 같은 곳이야. 나 마멜이 있으면 마멜이 사줘. 마멜이 있으면 마멜이 사달래.
아 정말. 이제 달링스키 하러 갑시다. 오늘 차이나타운 야시장 열리는 날이었네. 7시까지니까 시간이 얼마 없다. 아 여기 사람 너무 많어. 어? 아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사람이 여기. 도대체가. 여기가 시드니 시청이야 타운홀. 어때? 어떻다고? 괜찮아? 자 드디어 파이브가이즈로 들어갑니다. 한국에서 먹으려면 아 진짜 기다려야 되는데 여기는 기다릴 필요 없겠지? 어우 그러네 널널하네. 한국에서 먹기 힘든 파이브 가이즈. 호주에서 먼저 먹어보는구만. 호주에서 한국 라면. 어 이거 뭐야? 사리곰 다 오스트레일리안 비프 들어가네. 신라면. 지금 호주에서 지금 응? 라면 먹네 지금. 아빠 엄마가 잠깐만 할 일을 하고 있으면 서우야. 넌 뭐하고 있는 거니?